16번. 자, 디플립플롭을 이용한 다음 디지털 논리에로의 진리표로 오른 것은 QT와 QT 플러스 1은 각각 플립플롭의 현재 상태와 한 클럭 엣지 후의 상태를 나타낸다. 디플립플롭이 있어요. 자, 뭐 아주 간단한 예, 그런 회로인데 이제 처음 하는 친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좀 낯설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 대상으로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 자, 이거는 일단 엔드 게이트라는 거지. 이건 OR 게이트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를 초기 상태. 여기는 1, 0,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 응? 알겠어? 그러니까 이 기준을 좀 잡아주는 것도 처음 하는 친구는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엔드 게이트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제 0이 되면은 이거는 작동을 안 한단 말이야. 0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냐 하는 거를 탁 캐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거 작동 안 하는 그거는 이럴 때는 이거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지? 이게 되겠어? 이거일 때는 여기 1 들어가면 여기 0이잖아. 이거는 상관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가 간단하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요거에 따라서 여기 상태가 어떤 변화가 되는 겁니까? 하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이제 1이라 그랬으니까 1 들어가지. 맞아요? 0 들어갔지? 0이지. 그러면 뭐 아까 그대로 자. 자. 이거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0. 그지? 0. 그지? 여기서 1. 어차피 여기 0이지. 0. 그지? 클락이 빵 들어가면은 0으로 밀겠지? 이걸 0으로 이렇게 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요번에 이제 요게 들어갔을 때 요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1 들어가고 여기서도 1 들어가니까 1, 1. 자, 빵 하니까 그대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답이 그냥 1번으로 나오지. 알겠어? 이거는 이제 빨리 푸는 방법. 처음 하는 친구들이 기준 못 잡을 때 초기 상태를 임의로 지정해놔. 됐어? 그리고서는 요 엔드 게이트니까 작동하는 거.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이렇게 된 거는 벌써 뭐 1번밖에 없잖아. 딱 봐도. 그지? 되겠어? 이렇게 빨리 푸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뭐 요것도 뭐야. 이제 요게 여기가 0일 때는 작동을 안 하니까 요번에는 0일 때. 이거는 이제 노타치. 노타치 하고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보면은 어렵지는 않을 거야. 자, 그래서 16번은 자기가 어떤 논리로서 어떻게 계산했다, 어떻게 풀었다 하는 걸 한번 좀 조별로 좀 스터디해서 내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자, 어려운 거 아니었었죠?
7번 다음 회로에서 다이오드 D1에 흐르는 전류 I 밀리암피아는 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기초가 조금 아직 덜 됐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0V면 여기 0V겠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6V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전압은 6이고 이쪽으로 0.6mA가 흘러가는데 지금 문제는 요걸 물어봤나? 되겠어? 이걸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이게 끊어졌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얼마가 원래 처음에 얼마가 흘렀겠어? 응? 얼마? 1.2mA가 이렇게 흘렀겠지? 12 그지? 그런데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쪽으로 0.6이 빠져나가니까 이쪽은 1.2mA에서 0.6mA가 빠지니까 0.6mA.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회로 기초가 안 된 친구들은 이런 걸 해석을 잘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그건 자기가 기초가 좀 부족한 거야. 기초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좀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건 보너스야, 보너스. 자, 18번 증폭기회로와 전압 이득 특성 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은 요 5V를 보니까 여기는 5V겠지. 여기가 이제 0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가 0V가 들어가면은 여기는 5V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2번, 시점에서 가장 큰 전압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큰 전압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 네, 맞죠. 여기가 이제. 3번은 D 지점보다 B 지점이 더 큰 전압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여기. 여기보다는 당연히 뭐야? 응? B. D보다는 여기가 더 큰 전압이죠. 더 큰 전압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맞고. 4번. D 지점은 포화 활성 차단 영역 중 차단 영역이다. 여기가 D는 뭐죠? 여기가 이제 5V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면은 5V가 들어가면 이거는 1이니까 이거는 거의 0에 근접하는 거지. 이게 뭐지? 이게 바로 포화 영역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포화 영역. 여기는 무슨 영역? 여기는 증폭기는 여기서 쓴다 그랬니? 아주 간단한 문제였었지? 19번. 다음 회로에서 새 입력 V1, V2, V3에 대한 출력 전압 V0. 자, V0가 표현될 때 ABC 값으로 오른 것은 자, 1, 2, 2, 4, 5, 1, 0. 이거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반전 가상계로구나 하는 거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1K. 그 다음에 여기는 2K. 그 다음에 RA는 4K. 알비는 5K. 알3는 2K. 알씨는 이렇게 되나? 뭐 딱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반전이니까 반전. 자, 앞에 거 1, 뒤에 거 4, 들어오는 거 V1. 여기 앞에 거 2, 뒤에 거 4, 들어오는 거 V2. 이렇게 되겠지? 반전 가상기니까 앞에 뒤에 반전 앞에 뒤에 들어오는 거 반전 앞에 뒤에 들어오는 거 이거지.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4 V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다시 또 여기를 이제 해보면은, 자, 앞에 거, 뒤에 거, 그죠? 그래서 반전, 자, 앞에 거, 뒤에 거, 들어오는 거. 자, 그래서 앞에, 뒤에, 앞에, 뒤에, 반전,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반전, 앞에 거 2, 뒤에 거 10, 들어오는 거 V3. 이것만 이제 정리를 하면은 간단하게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8V1 그 다음에 24 4V2 5 84-5 그냥 나오지? 정답은 4번이다. 20번, 다음과 같은 계안증폭기에서 페로프 이득 AF가 100이라고 가정한다. 만약 계루프 이득 A가 100배 커졌을 때 AF값이 200으로 바뀌었다면 이 증폭기의 계안감쇄율 베타에 가장 근접한 것.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기 아니지? 부기 아니고 요거는 전향 경로에다가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 베타. 그러니까 A에 1 플러스 A 베타. 자, 이런 이제 전체 이득이 있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조건 이제 조건. 자, 조건이 100배 AS. 그래서 1 플러스 100에 A 베타. 이게 200이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이 식은 이제 이름 무시해도 되니까 없애버려. 보자마자 답이 2번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막 한참 빙글빙글 도는 친구들이 아까 있었어. 그거는 이제 이 조건을 잘 보란 말이야. 이게 아주 크잖아. 아주 크니까 여기 1은 무시해도 되겠지? 그래서 가장 뭐라고 돼 있어? 가장 근접한 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오케이?